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오늘 설교할 걸 요약해 봤습니다. 제목으로. 어떡하다고요? 세상에 오늘 나가시잖아요. 이제 좀 이따 나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리스도인임을 알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불신앙이 나와요. 두 종류의 불신앙이 나오는데, 이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7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저기 있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사렛 고향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냐?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하늘에서 온 하나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이 할수 없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을 행하셨죠. 기적.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사인,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표적.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표적을 우리가 읽고, 나도 그냥 그런 표적을 행해야지. 그런 의미보다는 이 표적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위대한 선생님이나 무슨 선지자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정도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표적이라는 거죠. 표적,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입니다. 그럼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6개 혹은 7개의 큰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다 보고도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3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 7개만 기록해놨지만 요한복음 제일 뒷장에 가면 뭐라 그래. 이 외에 주님이 한걸다 기록하려면은 다 모자란다. 이걸 어디다 하늘에다 기록해도 모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만 추려서 내가 이렇게 적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표적을 행하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천 명 먹이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죠.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서 쭉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아침마다 계속 묵상을 해보는데 이 믿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근데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게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심지어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저도 예수 믿게 된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한쪽 구탱이 모여가지고 신이 있냐, 없냐? 아, 참 대단한 걸 논쟁을 했어요. 4, 5, 6학년 때. 신이 있냐, 없냐? 그때 저는 4학년 때인가? 신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때 무신론자였어요. 11살 때. 예? 하나님 없다. 친구, 왜 없냐? 야,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갔다 왔는데 무슨 신이 있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 갔다 온 거를 신이 없는 확실한 증거로 잡았는데, 그러고 좀 이따 제가 가끔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앞에 교회가 하나 산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은성교회라고 침례교회인데, 그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거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의심 많고 어떻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믿고 더더군다나 목사까지 됐다고 하는 거는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은 저 자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일 기적이다. 제가 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거 목사까지 됐다는 것은 참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한 말해볼까요, 제가? 예? 한 열 가지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미 복받은 거. 첫째,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죄사함 받았어요. 여러분 지은 죄에 영생을 선물을 받았어요. 예? 올 세대의 생명을. 그 생명이 없으면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지 못해요. 영생을 선물을 받았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됐습니다. 예, 멸망의 자손, 죄 짓고 살던 사탄의 자손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찬성하고 예배함,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예?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또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우울, 열등감, 두려움, 고독함,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게 몰려올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예? 또 우리가 이제까지는 내가 뭘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와 목적도 우리가 올바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과 평안감 가운데 살 수 있게 됐어요. 또 그냥 우리 인생은 이것저것 죄짓고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열 가지만 적었어요. 열 가지 적고 한번 묵상해봤어요. 보통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 앞에. 또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새벽에 나오기가 쉽나요?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나쁜 말로 하면 미쳐야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한테 미쳐야 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기도 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것이고 주님과 남들보다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사는 거예요. 가까이. 이 새벽기도 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여러분 한번 이거 하지 말아보세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막 어떻게 우울해지고 삶의 위기가 몰려옵니다. 아 여러분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고 살아라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도 불평불만하면 불행해지고 병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자꾸 어떻게 하라래요? 웃으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감사. 근데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죠. 우리 하루 24시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을 이루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오늘도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슨 돈 많고 권력 많고 뭐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다. 아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면 그거 갖고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다 생각하고 위대한 일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시고 사세요. 없으면 에? 아 하나님 나는 안 주셨구나. 그럼 나는 더 이 돈으로 봉사 못하지만 나는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것으로 봉사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서 더 하는 거예요. 에,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인생도 변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감사하기도 많이 하세요. 감사하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인데 이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던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42절, 43절에 보면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믿는 사람 같이 안 산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당되면 안 되겠죠. 42절,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표적을 보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 중에 있다 그래요? 관원들 중에.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다. 그래서 많다. 관원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은데, 많이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자, 예수 믿었다고. 드러내지 말하지 못하니 뭘 두려워해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렵고 관원 집단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요. 이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그걸 숨기고 살아요. 왜? 그걸 내가 예수 믿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 그 무서운 사람들한테 찍혀가지고 관원에서 쫓겨나. 예? 쫓겨나요. 그래서 그 영광, 관원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관원이 누구냐면요. 관원.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이 통치 집단이라 그랬죠. 로마가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 자치권을 줬습니다. 로마가 아주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막 지중해 연안에 그 진짜 북아프리카로 시작해서 이쪽 아세아 서쪽 끝하고 유럽 남쪽 전부 잉글랜드까지 전부 다 로마니까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언어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로마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다 똑같이 통치하거나 막 무조건 억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자치권을 주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자치권을 줬지만 사형을 시키거나 뭐 이런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 종교와 문화와 관습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줬는데 이때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총수장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인물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의 제사장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거의 성전 제사장직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이 거의 다 많았는데 이런 이렇게 현직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존경받은 사람에서 존경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위선을 해서 위선. 거짓말로. 백성들 앞에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경건한 척하고 뒤에 가서는 돈을 사랑하고 못된 짓 하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혼났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저분들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이 우리 현대 와서 우리 이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주님이 오늘 오시면은 어떤 말을 들을까 우리 깊이 생각해봐야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뭐 71명으로 구성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에 71명. 이것을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라 그러고. 우리 성경에는 이게 공회원이 나오는 관원으로 나와요. 이 사람들이요. 71명이고 여기 수장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71명이 집단으로 다스리는데 놀랍게도 이 71명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관원들 중에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 자들인데 대부분이 제사장들이나 율법선생들인데 이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표적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올 세대의 생명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자기는 율법을 평생 연구했지만 영생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밤중에 가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냐고. 그랬더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해. 왜 책망을 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대사장 율법 선생들이 우리가 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했다가는 공회원들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고 71명의 영광과 그 권력을 권력 집단이죠 거기서 쫓겨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를 밝히면
이 권력과 명예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숨긴 거죠. 숨긴 거예요. 숨기고 아닌 척 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 이름이 다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공회원으로서 예수를 믿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밝혀진 사람. 더 많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율법 선생으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이 유대교의 아주 그 율법의 거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3장에 나오죠. 이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숨기고 살았습니다. 숨기고 살았으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지 했을까요? 못했겠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회에 쫓겨나니까. 예?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하는 영광보다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 그거 권력과 부를 붙잡고 있는 거 명예 그걸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버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숨기고 살았어요? 숨기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 비난할 때 뒤에서 자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척 하면서 야, 우리는 무슨 증거도 없이 그렇게 남을 욕하냐? 율법에 두 사람이 증거가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데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7장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거 숨겨요. 막 사람들이 욕해도.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생각나시죠? 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회개했다는 게 언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제일 끝에 가면 나와요. 끝에 가면 이제 나오는데 요한복음 한번 19장 38절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백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를 제자라는 말에 예수 믿었게 됐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숨기고 살았어요. 한 말도 안 했어요. 예? 사람들이 막 저 예수 미쳤다, 귀신 들렸다,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목사의 아들이지. 그럼 자기들은 알잖아요.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산헤드린 공회 끝까지 안 하면 어때요? 예? 다 집어 던지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그 명예, 그거를, 권력, 그걸 놓기 싫어가지고 세상의 영광.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의 돈, 권력, 이런 거 잃어버리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못 믿는 것처럼 머리 쫙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회개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예?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고통받고, 여섯 시간 동안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신 저분이 나를 왜 저렇게 끔찍하게 나 대신 죽으셨는데 너무 부끄럽다.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밝혀요. 그죠? 밝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누려오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장사 진행했다고 총독에게 금방 소문나겠죠. 총독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장사 진행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십자가에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기들이. 예? 더더군다나 자기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니고데모 율법 선생님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걸 자기가 다 예수님 만나서 안 사람들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끝까지 그 명예와 권력과 세상적인 영광을 더 누리겠다고 그걸 얼마나 더 누리며 살겠다고 그걸 더 얻으려고. 예? 그러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보고 자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예? 자기는 그 조그만 것도 잃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 끝까지 가지고 살으려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가서 예수님 우리가 장사 지낼 테니까 나 예수님 제자요. 지신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날로 아마 이 두 사람은 산헤드린 공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그 권력, 부, 명예, 돈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겠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떳떳이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그 숨기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가서 한잔 마셔야 되고 또 뭐 이런 회사 다니다 보면 해야 되는데 예? 그 또 거기 다른 교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예? 여기 따르면 인턴 뭐 이런 거 나가서 한번 보니까 아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부장, 과장 높은 사람들인데 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아, 예수 믿는 안 믿는 척 하다가 우리 딸내미는 가면 안 마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야 나도 교회 댕긴다. 교회 댕긴다. 예? 다 마시고 숨기는 거지.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여기는 그럼 어렵겠죠? 예, 밝히세요. 예수 믿는 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난 거짓말 못합니다. 예? 난 불의한 일 못합니다. 아,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 됩니다. 예?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정직하게 난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우리 아영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열 가지만 추려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그건 제가 쓴 거고 여러분도 써보세요. 감사노트에다가. 감사노트 있으신가요? 써보세요. 오늘 설교 들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노트에 여러분 언어로 한번 써보세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게 하시고 두 번째 오늘 여기 나온 두 사람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나 주님 십자가 보고 회개했으니 내 안에 혹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면은 철저히 회개하고 오늘부터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밝히면 여러분 삶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왜? 그 다음부터 거짓말 못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